5장에서 통증의 의미는 뭘까? 정서적인 요인. 인간을 느끼는 가장 어리석고 가장 강력한 감정은 공포이고, 가장 어리석고 가장 강력한 공포는 미지에 대한 공포다. 생리 기능이 안정되고 치유되면 되고, 발달하려면 안정이라는 본능적인 감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유명인이 말했군요. 에버는 서글서글한 성격에 일담이 좋은 호주인이다. 맥주 온도 조절기의 장점을 극찬하다가 어느새인가 국제인도법을 유창하게 설명해낸 그런 사람이었다. 그와 이야기는 할수록 이처럼 유쾌한 성격을 가진 멋지고 유능한 사람이 그런 지옥 같은 일을 겪었다는 일이 믿기지 않았다. 2006년에 에버는 23살의 나이에 그의 어린 꿈을 이루고 마침내 모리스에 배름을 썼다. 160명의 건장하고 유능한 군인들이 호주의 SASR 공수 특전단 선발 과정에서 지원해서 19명만 살아남았는데 그중 한 명이 에이번이었다.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최정예의 특수부대의 요원이 되어 실전 배치를 앞두고 열심히 훈련에 임했다. 그의 호주 정부의 아프가니스탄의 우르즈반 지방의 치안 유지와 도시 재건을 위해서 기동 부대를 배치를 발표했다. 기동부대는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했고, 특수부대는 그 기동부대에 위협이 될수 있는 적군을 찾아서 응용하거나 무력화하는 임무를 맡았다. 특수부대가 적군을 생포하면 아프간 보안군에 인도하기 전에 96시간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호주 국방정보부 요인의 신문을 수사하는데, 그 임무에 대비하기 위해서 국방정보부의 요원들은 젊은 SA 해설 군인들을 대상으로 신문 기술을 연습했다. 훈련을 지휘하는 교관들은 경험이 부족하고 법적인 책임이 없어서 SASR 군인들은 말 그대로 지옥을 몰려가는 경험을 해야 했다. 신문 저항 훈련은 적군에 포로로 잡혔을 때 겪을 수 있는 제한되고 통제된 환경을 체험하는 훈련입니다. 에버는 신문 저항 훈련을 이렇게 설명했다. 훈련생을 고문하거나 무너뜨릴 혹은 그 비슷한 상황을 재현할 의도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 상황을 미리 체험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죠. 훈련을 받는 동안에 SASR 대원들은 최소한 48시간 이상 신문에 저항해야 하며, 이런 계급 군번 생년월일을 제외한 어떤 정보도 발설해서는 안 된다. 제네바 협약에 따라서 전쟁 코로나 이네 가지 외에 다른 정보는 제공할 의무가 없다. 이름, 계급, 군번, 생년월일. 에버는 얼굴에 두건을 쓰고 결박된 채 트럭 신간에 실려서 비밀 취조실로 끌려갔다. 취조실에 도착하는 신문 요원들이 장비를 압수해서 어디 소속인지 어떤 임무를 맡았는지를 캐내려 갑니다. 마음만 먹으면 어떤 정보든 알아낼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죠. 실제 그렇기도 합니다. 저는 그 상황을 미리 알고 제 장비를 모두 못 쓰게 만들고 단서가 될 만한 정보를 없애놓았죠. 그들은 제가 쉽게 넘어가지 않겠다고 판단했는지 처음부터 세게 나오더군요. 에버는 100시간까지 고문을 당했다. 그들이 사람을 얼마나 압박할 수 있는지, 얼마나 무력하게 만들 수 있는지 아시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마술에 걸린 것처럼 아무것도 할수 없게 되어버려 감각이란 감각 모두 마비 되어버리죠. 우선 안대를 씌워서 아무것도 못 보게 만들고 고막이 터질 때는 시끄러운 음악을 사방에서 틀어댑니다. 우리는 그런 상태에서 손을 열방역당한 채로 완전히 알몸 위에 환자복 하나만 걸치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고통스러운 자세로 앉아 있어야 해요. 에버는 그런 음식이 간탄화 수용소에서 쓰이는 검은 기술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 간탄화 수용소에서는 9.11 테러 이후에 수감자들에게 고문 흔적을 남기지 않고 극심한 신체적인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기술이 훨씬 잔혹하게 발달했다. 에버니 신문을 당한 96시간 중에서 취조실을 벗어난 것은 총 9차례였다. 신문 요원은 에버 바로 맞은편에 앉아 이런 군번 계급 생년월일만 끝없이 외쳐댔다. 포로의 정신상태를 호흡하게 만들어서 더 많은 정보를 캐내려는 전략이었다. 하지만 에버는 굴복하지 않았다. 한 번은 신문이 끝나서 화장실에 보내달라고 요구했더니 화장실 그냥 폭행 세례를 받았다. 그러고 난 뒤에 다시 독방에 갇혀서 새로운 시멘트 바닥에 꿇어앉아 있는데 다리 사이로 피가 흘러내렸다. 발길을 당할 때 누군가 엉덩이를 너무 세게 걷어차서
항문이 찢어진 모양이었다. 그래도 고문은 끝나지 않았다. 에버는 극도의 그립감과 무력감을 느꼈다. 계속되는 물리적인 폭력과 괴로움 탓에 정말로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어느 순간 아주 가벼운 접촉이나 미세한 근육 떨림에도 통증을 느꼈다. 고문에 대한 걱정만으로도 고통이 느껴지더군요. 심리 상태와 감정, 환경 요소는 물리적인 접촉만큼 고통을 느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실 더 중요할 때도 많다. 아무리 심한 고통도 참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인 경기 선수들은 통제된 상황에서 경기에 참여합니다. 자, 이렇게 철인들 같이 이번엔 식사와 수면 활동을 박탈하는 채 계속 고문을 받다가 약 72시간 만에 의식을 잃었다. 이처럼 혹독한 훈련을 끝낸 그는 그 후에 몇달 동안에 남들에게 설명하기 곤란한 일을 경험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저녁에 부대 화장실에 갔는데 갑자기 이런 근본 계급 상인 놀이를 외치되는 소리가 들렸다. 가장마자 나타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이었다. 특히 통증에 너무 민감해지는 증상이 가장 혼란스럽고 견디기 어려웠다. 신문지향 훈련을 받기 전만 해도 힘든 훈련을 잘 견디고 통증 역치가 높은 것에 자부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날을 쉬는 일이나 수영 훈련 중에 물이 살짝 가는 것조차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통증을 느끼는 범인의 신체의 특정 부위를 가리지 않았다. 고문이라는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일시적인 가벼운 통증이 만성 통증으로 변하고 있었다. 그의 뇌 회로가 모든 잠재적인 위협에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도록 재구성된 것이다. 예컨대 통증을 센서로 작동하는 실외 보안등이라고 한다면은 에번의 경우는 사람이 아닌 바람이 날리는 작은 나뭇잎에도 작동하는 보안등이 되었다라고 할수 있다. 만성통증은 고문의 위험으로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지만 외상후 장애로는 잘 인정되지 않는다. 결정적으로 고문 후에 겪는 만성통증은 고문할 때 받은 물리적인 손상이 아니라 심적인 충격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얼마나 심한지에 따라서 더큰 영향을 받는다. 통증은 감각과도 관련이 있고 감정과도 관련이 있다. 이 같은 통증의 요인은 뇌의 물리적인 영역과 우리가 살아온 경험 안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때로는 뭐가 뭔지 구분이 힘들 정도로 혼재되어 있을 때도 많다. 과학자들이 사실 오래전부터 알고 있어서 통증을 불쾌한 감각적인 정서적인 경험으로 정의하는 방식에 대체로 동의한다. 검은 기술자들 역시 감정과 생각이 통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안다. 그래서 이번에 에번을 신문한 요원들은 위협적인 상황을 공포로 또 몸에 대한 모든 통제력을 빼앗았으며 굴력감을 주고 예측할 수 없는 횟수만큼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에번을 고통스럽게 했다. 하지만 고문 기술자들이 이용하는 감정이 일어난 통증을 완화하고 없앨 때 똑같이 이용될 수 있다. 이에 관한 연구 결과들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감정이라는 단어의 뜻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감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아직 과학자들 사이에서 합의된 정의는 없다. 하지만 감정적인 경험이 신체에서 일어나는 생물학적인 활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느낌이라는 사실에는 대체로 동의한다. 우리가 느끼는 각각의 감정적인 경험은 두려움, 분노, 혐오감 같은 크게 몇 주, 몇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지만 하나하나로 보면 모두 독특하고 특별하다. 감정적인 경험을 케이크에 비유한다면 케이크 하나를 만드는데 다양한 재료를 혼합해야 하듯이 감정적인 경험을 구성하는데도 말초 신경에서 오는 입력이나 인지 과정, 심리적인 평가 등 다양한 요소가 필요하다. 같은 종류라 해도 맛이나 모양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케이크처럼 감정도 물리적인 감각이나 환경적인 감각 혹은 더 깊은 인지의 과정과 같이 다양한 요소의 영향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전척 대상 피질이라는 뇌 영역은 감정과 감각, 입력을 혼합해서 하나의 통합된 경험을 생성하는 부위이다. 제빵사로 보자면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마스터 제빵사에 비유할 수가 있다. 보메랑처럼 생긴 이 영역은 감정에 관여하는 변연계와 인지 기능에 관여하는 전전두엽 피질 사이에 위치하는데 전척 대상 피질의 역할을
이해하려면 이런 해부학적인 구조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전체적 대상 비율은 몬트리올 파리 지켰을 때 발끝에서 느껴지는 위험 신호와 같이 몸에서 내려오는 경각의 정보의 흐름을 감지한다. 전체적 대상 피질은 우리 몸에서 어떤 위험이나 손상이 없는지 계속 조시하고 있지만 통증을 감지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통증의 의미를 파악하는 더 고차원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전체적 대상 피질은 전두엽 피질이라는 일종의 상아타 위에 앉아 위험 신호가 어디서 오는지 와 같은 사소한 정보를 파악하느라고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다도 통증의 의미를 찾는다. 그래서 우리가 소외감, 불안, 또 우울 같은 감정을 느낄 때 물리적인, 감정적인, 사회적인 요인을 통합해서 통증의 의미를 해석한다. 전적 대상 피질은 누군가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했을 때 우리가 실제로 감정을 다치고 고통을 느끼도록 관여한다. 따라서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우리가 버림받았다는 고통을 느낄 때도 활성화된다. 놀랍게도 파라세타몰이라는 진통제는 정서적인 고통도 낮춰주는데 뇌 영상의 연구에서도 전적 대상 피질의 활성화가 줄어드는 모습이 관측이 된다. 최근에는 한 신경외과 의사 집단에서 감정과 관련된 해부학적인 구조를 이용해서 특별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신경외과에서 행해지는 뇌심부 자극술은 뇌의 특정 부위에서 특정 주파수를 발생시키는 전극을 심는 수술법으로 다양한 질환의 치료에 이용이 된다. 그래서 1950년대에 최초로 시행되어 지금까지 이용되었고, 뇌졸중 후유증의 통증 저런 치료가 힘든 만성 통증 치료에 마지막 카드로 쓰일 때가 많다. 통증의 감정적인 요인은 고문이나 최첨단 신경외과 수술 같은 극단적인 사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통증은 정도가 약하든 약하지 않든 기간이 길든 짧든 우리의 기분과 감정, 생각에 영향을 받는다. 옥스퍼드 대학교 아이린 트레이시 교수는 건강한 지원자와 만성 통증 환자를 대상으로 감정이 통증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드레시 교수는 먼저 인간의 감정 중에서 가장 강력한 감정이라고 할수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실험 대상으로 삼았다. 2000년에 fMRI 건강 남성 지원자들의 뇌 영상을 촬영하는 동안에 삼각형과 사각형 모양의 통증과 관련된 시각적인 단서를 제시하는 실험을 설계했다. 지원자들에게 삼각형이나 사각형 모양의 하나를 제시하고 10초 뒤에 지원자의 왼쪽 손등에 열 자극을 가했는데 삼각형 모양 다음에는 항상 따뜻한 열 자극을 가했고 사각형 모양에는 따뜻한 온도를 시작해서 중간 뜨거운 열 자극을 가했다. 실험이 계속될수록 사각형 모형은 지원자들에게 뜨거운 자극을 일으키는 무서운 단서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뜨거운 자극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생각에 불안감을 높아졌다. 나중에는 삼각형 다음에 나오는 따뜻한 자극을 사각형 다음에 똑같이 가해도 실제로 훨씬 뜨거운 온도로 인식을 했다. 나는 사실 바늘 공포 증이 있다. 의사로서 환자의 혈액을 뽑고 주사를 놓는 일은 양치질만큼이나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내가 병원에서 그런 일을 당하는 쪽이 되는 것은 내 기억이 아주 어릴 때부터 무서워했다. 주사를 맞을 때의 긴장감은 병원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생기기 시작한다. 이럴 때에 바늘 공포심이 더욱 심한 통증으로 이어지는 이 어떤 악순환의 고리는 개인 차원에서 보면 대단히 일이 아닐 수 없지만 연구 전체로 보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우선 주사가 아프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주사에 대한 의심과 불안이 커져서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좋은 방법은 안정감을 높여주고 긴장감을 달래주며 공포심과 경계심을 최대한 낮춰주는 것이다. 유아들의 경우에 똑바로 앉은 자세가 되도록 부모나 돌보는 사람이 꼭 안아주어야 하고 불안감이 커지고 주사가 더 아프지게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접종 전으로 어떤 말을 해주는가도 중요하다. 금방 끝날 거야. 라고. 불안과 두려움은 긴장감이나 경계심을 높여서 통증을 악화시키므로 뇌는 더욱더 몸을 보호하려고 한다. 외부 위협과 통제력 상실이라는 개념을 묶어서 생각해보면 애원의 고문 훈련이 왜 그렇게 고통스러웠는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그는 몇 시간씩 손발이 묶인 채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누웠는데
시야는 차단이 되고 청각은 시끄러운 음악으로 마비되는 상태. 그래서 그 연대는 아주 가벼운 접촉도 생명이 위협할 정도의 위협으로 판단이 돼서 통증세계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작동했다. 통증세계가 이렇게 해서 그로부터 20년 뒤에 미국의 심리학자 케네구스 바우어스는 사람을 대상으로 비슷한 실험을 했는데 지 실험에서처럼 한 그룹에서는 전기 충격을 주되 충격을 피할 방법을 알려주었고 다른 그룹에는 충격을 피할 방법이 없다고 알려주자 충격을 피할 방법이 없는 그룹의 사람들은 전기 충격의 강도를 훨씬 세게 평가했다. 에반 역시 SASR 선발 과정이 매우 힘들었지만은 그만두고 싶으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공원 훈련보다 훨씬 견딜 만하다고 했다. 이런 훈련이든 실제든 고문이라는 상황에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만성 통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통증에 대한 통제력과 대응력을 기를 수 있다면 통증의 강도와 불쾌감 자체를 줄일 수가 있다. 통증을 악화시키는 감정의 불안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세르게이 프로코피예프의 그 연구에서 아이린 트레이시 연구팀은 건강한 학생 지원자들에게 그 곡을 들려주고 내 인생은 실패적이다 나는 친구가 없다 같은 부정적인 문장을 읽게 한 후에 외양쪽 팔뚝에 열을 자극을 가했는데 편도체 진전도 여기 있고 얼마 후에 그 경쾌한 더 경의 음악인 안토니엔 드보르자크의 신세계 교향곡 중에서 라르를 들려주고 정리적인 의미가 담긴 문장을 읽게 한 후에 이전과 똑같은 열 자극을 했다. 실험 결과 학생들은 슬픈 감정일 때 받은 열 자극을 더 불쾌하게 평가했다. 특별히 놀라운 경험은 아니지만 기분이 통증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점에서 유용한 연구였다. 무엇보다도 fMRI의 기술로 생체학적인 과정의 규명이 되었다는 점이다. 학생들 내 이미지를 보면 기분이 가라앉을 때 편도체, 뇌섬엽, 하전두회, 전측 대상피질 등 통증의 감각적인 정서적인 측면을 담당하는 뇌 영역의 활성화가 증가했고 감정 상태를 부정적으로 변화시키면 불안감이 높아진다는 사실이 입증이 된 것이다. 불안감이나 부정적인 감정은 단기 통증을 악화시키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만성 통증으로 이어지게 하며 나아가 통증의 괴로움을 예측하도록 뇌혈을 재구성한다. 요통과 척추 상태의 관련성이 적다면 요통 환자들이 느끼는 요통은 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요통은 실제로 존재하고 매우 불쾌하며 또 어디서 오는 것일까? 요통이 실제로 그런데 요통 환자의 삶 자체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다. 나 역시 요통으로 힘들어가는 사람들을 병원 안팎에서 수없이 만났다. 다행히 지긋지긋한 대부분의 만성 요통은 정서적인 뇌 힘으로 물리칠 수 방법이 있다. 실제로 많은 연구 결과가 뒤바뀐다. 어느 날 갑자기 요통이 생기면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우선 걱정이 가진다. 척추에 문제가 생겼나? 언제쯤 나을 건가? 낫긴 할까? 특히 운동이 계속되면 최악의 상태를 상상하고 걱정하는 부분과 관련된 전두엽 피질이 활성화되었다. 가장 많이 드는 감정은 척추 손상에 대한 두려움이나 걱정이다. 척추 손상에 대해 우울 같은 기분, 부정적인 감정은 통증을 심하게 하고 통증이 심해지는 기분은 더 나빠진다. 두려움과 통증의 악순환을 많은 뇌 영상 연구에서 증거가 밝혀졌다. 하지만 악순환의 거리는 끊을 수 있다. 뇌는 노화만큼 증거력이 뛰어나다. 이를 학문적인 용어로 신경 가소성이 뛰어나다고 한다. 신경계를 재조직하고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두려운 통증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고 통증을 옆에서 빠져나오거나 완전히 해방되는 기쁨도 누릴 수가 있다. 우선 한 가지 방법은 대화실의 법을 이용하는 것이다. 2016년 워싱턴 대학교의 연구진은 만성요통 환자들에게 50달러를 주면서 원하는 방식의 치료나 약물을 찾아보도록 했다. 수용 전념 치료는 요즘 크게 주목받는 심리 치료 중의 하나다.
오랜 통증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수용 전념 치료를 처음 소개하면 수용이라는 단어 때문에 거금을 모일 때가 많다. 내 환자 중에서도 이 상자를 그냥 받아들이란 말이냐고 되물은 적이 있다. 수용 전념 치료에서 말하는 수용이란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용은 실제로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고 심리적인 유연성을 기르는 방법이다. 수용 전념 치료에서는 통증과 싸우거나 통증을 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마음 챙김 수련이 도움이 될 때가 많다. 마음 챙김에 기반하는 심리 치료가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는 영상 전문가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다. 트라우마로 만성 통증이 나타났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트라우마 치료에 초점을 맞추는 방법이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줄 수가 있다. 심문 저항 훈련으로 끔찍한 트라우마를 얻은 에버는 결국 통증을 완화할 유일한 방법은 약물이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육체적인 문제를 마음으로 극복하는 방식이 모든 사람, 모든 통증 연구에 효과가 있다는 말은 아니다. 실제로 2020년 8월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환자 치료나 수용 전념 같은 심리 치료는 통증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때가 많다. 이런 특정 치료법은 효과를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통증 원인을 단지 기분이나 감정 탓으로 따지는 것 역시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생각이다. 역효과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노력과 인내심은 필요하겠지만 긍정적인 시각을 기르고 나올 수 있다는 믿음만 있으면 통증으로 인한 괴로움과 무력감을 줄일 수 있다. 통증을 앱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일 날도 올 수가 있다. 희망의 관점으로 통증을 바라볼 수 있도록 개인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만성 통증을 치료한다는 말은 위협과 위험을 예측하는 관점에서의 보호와 안전을 예측하는 관점으로 나아간다는 의미이다. 통증은 오직 손상에 대한 증거가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실 주기를 원하지만 가끔은 통증.